다니셨던 사람 있었는데 잠깐 바뀐 거죠. 왜 대리님 번호가 두 개지? 둘 중에 어느 걸로 보는 거지? 그거 맞지 않아요? 여러 명이 들어왔네, 벌써? 의미? 아, 맞아. 그거 링크 유튜브에서 그냥 윤기름 검색하니까 제일 위에 뜨긴 뜨네요. 라이브라서 지금 저, 저쪽에도 그 창 띄워주세요. 네. 띄우셨어요? 지금 실시간 방송 중인 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 아, 네. 보내줄게. 신청했어요. 지금 한 18명 질문 보내온 사람 한 18명이고요. 그 이외에도 뭐 그냥 유튜브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요게 대시보드인데 지금 현재 카메라로 연결된 신호를 지금 끊어놓은 상태예요. 지금 비디오만 오프 시켜놓고 소리는 지금 나가고 있어요. 네, 소리 나가던 거. 소리가. 나가.
채팅창에 지금 막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 제가 마리텔 이런 것만 보다가 이렇게 그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여기서 소리 안 나게 할 수 있죠. 네, 제가 네, 반갑습니다. 막 들어오고 계시네요. 예, 이게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대화 나누는 게 처음이라 뭐 평상시처럼 진행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막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그 제가 그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카페에 오늘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진행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파트를 세 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올해 시험을 보시는 분들 대상으로 좀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내년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뭐 올해 진입하신 분들 또 사실상 진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거고 이제 세 번째는 채팅창을 보면서 좀 자유롭게 좀 질의응답을 좀 하려고 해요. 저도 사실 이게 대략적으로 파트 1이 한 1시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좀 전달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질의응답이 조금 더 된다면 좀 길어질 수 있는데요. 너무 개별적인 질문을 계속 받다 보면은 다음으로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예, 적당한 선에서 이제 자르고 다음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진행을 하다 보면은 또 어떤 시간적인 부분을 제가 체크를 좀 해서 또 너무 좀 루세지지 않도록 준비를 할 거니까 뭐 좀 따라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말씀드린 대로 그 파트 1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이제 지금 가장 급하신 분들은 올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올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다양합니다. 이제 당장 내가 지금 이제 올해 합격을 사실상 목표로 잡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것이고 또 그 와중에도 지금부터 이제 2차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3월달 또 이제 공백 기간 동안에 또 인강 등을 통해서 이제 선행으로 조금씩 학습을 미리 해두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어떠한 형태가 되었건 이제 올해 공부를 진행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제 예, 반갑습니다. 경제학 3순환이라는 과정 자체가요. 실제로는 그 예비순환, 1순환, 또 이제 2순환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또 2순환을 또 스킵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제 3순환의 목표는 결국 실전에서 답안을 얼마만큼 잘 작성할 것인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감정을 좀 갖게 만들어주고, 또 자신감, 또 어떤 그 지식들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죠. 3순환 자체는 이제 진행을 했어요. 저는 이제 3월 달에 공백 기간에 그 시간에 이제 다른 걸 하기는 좀 버겁고 또 당장 또 1차가 뭐 목전에 임박하진 않을 거라는 판단하에 조금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3순환을 이제 들으실 분들은 이제 인강으로 이제 들으셔야 돼요. 뭐 커리큘럼 프라임 게시판 같은 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인강 시청도 가능하고 또 이제 온라인 첨삭반도 진행을 할 겁니다. 내일부터 개강해서 목요일날 1회 모의고사 첨삭 답안지를 내는 방식으로 이제 온라인 첨삭반도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형태하고 상관은 없어요. 어떤 강의를 선택하는지와 상관없이 이제 경제학 3순환의 목표라고 한다면 이제 다양한 그 레벨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연습이 가장 중요하죠. 전반적으로 이 시험에 등장하는 테마들이 정말 쉬운 내용들도 나오고요. 또 어려운 내용들도 나오고 또 이제 쉽지만 처음 보는 유형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처음 보는 유형들에서 상당히 많이 당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3순환의 목표 자체는
전반적으로 다 커버하는 거예요. 100점에서 한 70점 정도까지는 굉장히 쉬운 내용들을 출제를 해줘요. 문제가 쉽다고 해서 점수를 따는 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제 삼순화는 실전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 얼마만큼 잘 실전하고 좀 연결고리를 만드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합격을 목전에 두신 분들 있죠. 본인 스스로 나는 아직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곤란해요. 그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 연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부 연차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삼순환이라는 과정은 전범위를 커버하면서 이제 정말 쉬운 내용과 뭐 어려운 부분 나누지 않고 시험에 등장할 수 있는 내용들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 일단 삼순환의 목표가 됩니다. 3월 달에 진행한 경제학 3순환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정말 기초적인 부분은 이제 알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지만 그거 이상의 여러분들이 좀 커버할 수 있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최근에 좀 중요한 이슈들이 늘었죠. 뭐 일단 뭐 전염병이라는 사건도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고 또 양적 완화에 준하는 정도의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에서 그대로 옮겨 적진 않아요. 관련된 논점과 관련된 어떤 그 시사적인 자료들이 경제학에서는 이제 어떤 소결쯤의 배경을 조금 뽐내는 정도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관련 이론이 나오는 거죠. 어떤 그 이제 뭐 최근에 뭐 조세 같은 부분 또 지금 사실상 뭐 지원금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들이 뭐 경제학에서 좀 중요한 이슈가 되려면은 뭐 가볍게 언급을 하지 않고도 거시의 뭐 재정 지출의 효과라든지 아니면 뭐 사실상 감세라고 본다면 감세 정책을 비교한다든지 결국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만나셨을 때 얼마만큼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는지 훈련하고 연습하고 반복하는 것이 삼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한 번쯤은 배우신 내용들일 것이고 물론 어려운 내용들도 있죠. 뭐 새로운 모형들도 있고 그런 내용들까지도 내가 기본기에서 얼만큼 연결할 수 있는지를 훈련하는 과정이 삼순환이잖아요.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진행해요. 어떤 분들에게는 모의고사가 조금 버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3순환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그래도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순환 또는 2순환의 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쉬운 난이도의 문제들만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100점에서 70점을 연습하시게 되는데요. 나머지 30점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자, 경제학 3순환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진도를 밀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도를 밀리지 않고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다음 과목의 스케줄을 이제 충돌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뭐 오늘 제가 뭐 홍보를 목표로 지금 시간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의지를 갖고 인강을 이제 수려하게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다면은 인강을 조금 더 빨리 가속도를 붙이시면서 이제 진도를 진행하시는 것도 중요한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고요. 조금 이제 의지가 좀 어렵고 또 지금 이제 실강이 아니고 또 지방 등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전염병 위험 때문에 좀 나돌아다니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참석반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진행을 해봤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스케줄을 뭐 빠듯하게 모의고사를 작성하고 첨삭을 받기 위해서 좀 스케줄을 밀리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런 이제 좋은 평을 받았기 때문에 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또 들어오고 계세요. 들어오시는 분들은 많고 또 언급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올해 합격을 목전해 주신 분들은 그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얼마만큼 잠을 줄이고 예전보다 짧아진 1차와 2차 사이를 효율적으로 보내는지가 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합격을 내가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공부 방법을 몰라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그 이제 공부법을 몰라서 실제로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좀 힘드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체화를 해야 되고 또 훈련을 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좀 훈련을 할 수 있는 게 3순환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전범위를 다 커버를 하실 타이밍이 됐습니다. 예비순환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시험장에 등장했는데 너무 쉬워서 1, 2, 3순환에 이제 강의 중에 언급을 못했어요. 시험장에 등장하면은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홀히 하고 있다가 좀
이제 좀 방심해서 또 이제 답안이 좀 안 써지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부터 심화까지 커버를 하는 것이 3순환이고 그럼에도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할 것이지만 이론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커버를 하는 것이 바로 또 3순환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올해 3월 달에 이제 저랑 같이 3순환을 이제 진행하신 분들이 100분이 넘으세요. 상당히 많고 또 이제 1차가 이제 미뤄지면서 3순환을 이제 빠른 속도로 먼저 듣자. 왜냐하면 또 좋았죠. 어쨌든 5월 중순까지 1차가 밀렸기 때문에 공백 기간에 계속 이제 피셋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공부하신 분들은 3순환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상당 부분을 커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1차까지 공백 기간 동안에 경제학을 내려놓으셨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좀 메이크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빨리 끌어올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3월 달에 치열하게 공부를 하신 부분이 머릿속에 시험장에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는 반복이 제일 중요해요. 반복이 제일 중요하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그 레벨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또 이제 이해도가 깊어지고 이해도가 깊어져야지 답안에서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올해 시험을 치르게 되었지만 아직은 경제학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이제 합격을 하면 좋다. 하지만 뭐 더 중요한 것은 시험장에서 그냥 정말 그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뭐 하반기에 뭐 예비순환 시작하시고 뭐 1차 뛰어들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하기 좀 이제 버거웠던 분들 계세요. 또 3월 달에 뭐 1순환 정도 강의 들으셔서 경제학 기본기는 쌓았지만 문제풀이가 좀 부족하시고 근데 또 이제 시험을 치르고 오셨더니 점수는 이제 나쁘지 않아서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내가 욕심을 좀 부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그 올해를 위해서 무리할 것인가 또는 내가 예상대로 이제 올해 1차는 경험이었고 중요한 나의 어떤 이제 재산이 된 것이고 이제 본격적인 합격의 목표는 내년이다. 무리하지 않고 내년 커리큘럼까지 자연스럽게 따라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굉장히 중대한 이야기죠. 올해 시험을 어차피 치를 것이니 올해 시험을 목전에 두고 준비하는 3순환, 뭐 2순환, 뭐 120제 강의, 뭐 기출 이런 것들을 내가 풀면서 내년 시험을 이제 조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거다라는 정답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만큼 지금 현재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학 레벨을 끌어올렸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말 그 1x1으로 제가 이제 알지 못해요. 예비순환만 들으셨는데도 예상보다 경제학 센스가 본인 스스로 본인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예상보다 센스가 내가 좋단 말이에요. 예상보다 센스가 좋으면은 사실은 조금 버겁더라도 뭐 2순환 문제풀이를 처음으로 훈련하는 순환이거든요. 2순환 요거 갑자기 들으시면서 120제를 반복하시면서 실전으로 넘어가서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1순환 정도 예비순환 1순환 듣고 피셋이라는 공백 기간 동안에 경제학을 손을 놓으신 분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뭐 이제 시험에 이제 좋은 점수가 이제 목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올해 어떻게든 뭐 점수를 좀 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똑같이 이제 3순환을 들어도 조금 버거울 수는 있습니다. 작년에 그 수석 합격하신 분 계시잖아요. 일반행정 수석 합격하신 분이 이제 예비순환과 1순환까지 들으시고 사실상 정말 1차에만 이제 올인을 하신 다음에 3순환부터 바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경제학 점수 되게 잘 나왔어요. 그분의 센스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또 3순환을 조금 달리 좀 소화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실강을 들으면서 그때 신림동에 올라오셨다고 하는데요. 신림동에 올라오셨지만은 경제학은 실강을 들으면서 진도를 내가 남들과 맞춰가긴 좀 힘들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인강을 들으시면서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도로 좀 늘려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시고 무한 반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을 때에는 정말 모르죠.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분처럼 정말 좋은 점수가 갑자기 나와서 이제 의외에 좀 좋은 합격이라는 그 결과를 좀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3순환이라는 과정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무슨 순환 과정에서 이전 거를 생략하고 다음으로 가고 이런 순환 아니에요. 제 순환은 기존에 있는 그 기본적인 배경 지식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시험장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집어드리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좀 무리를 하시는 것이 좀 옳을 수도 있죠. 정리를 하자면 적어도 예비순환 1순환까지 하셨으면은 3순환을 조금 더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참석반이 아니고 인강을 들으시면서 조금 더 좀 뭐 부족한 부분을 좀 많이 들으면서 또 부속 강의 있잖아요. 기출 해설 강의라든지 뭐 그분은 국경 특강까지 못 들으셨대요. 시간적으로 좀 어려웠는데 미시 응용으로 푸셨습니다. 분명히 이제 강의 소화를 잘 하신 거죠. 이제 국경 특강을 또 들으셔야 되는 또 문제들도 있으니까 뭐 그런 강의들을 조금 긴 호흡으로 다른 과목을 공부하시면서 듣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 갑작스럽게 좋은 점수가 나온 초시생 분들이 무리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넥스트 뭐 내년을 위해서 좀 여유 있게 갈 것이냐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예비 순환을 듣고 휘발되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3순환은 좀 무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비순환 하나 듣고 경제학이 생각보다 쉽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순환 정도를 소화하시고 그 딸려가는 강의가 120제예요. 120제 강의를 소화하면서 좀 이제 반복하면서 레벨업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리고 이제 2차가 끝나고 진행되는 또 다시 한번 기본 강의잖아요. 1순환 등을 들었을 때에는 실력이 정말 수직 상승하는 걸 많이 목격을 합니다. 따라서 예비순환 들으시고 경제학 재밌네 하시는 분들은 2순환으로 들어가시면서 조금 이제 무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비순환 1순환까지 들으시고 힘들지만 재밌었다 정도의 감정을 가지시는 분들은 3순환으로 바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3순환 가셔서 빠른 속도지만 인강을 멈출 수가 있잖아요. 잽싸게 멈추면서 소화하고 조금 강의를 듣는 시간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제 3순환을 최대한 소화하시면서 무리를 하는 것이 옳겠죠. 하지만 이제 예비순환 들으시고 경제학 힘들었어 하시는 분들은 2순환, 3순환 시간을 갖는 것은 이제 이거는 로스예요. 별로 이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1순환 들으셔야 돼요. 1순환 들으시면서 요약서로 이론 정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방향적인 건 아니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중간에라도 혹시라도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아직은 노안이 안 와서 충분히 잘 볼 수 있을 것 같으니 여러분들 질문에 받아서 제가 또 이제 답을 드리는 것도 같이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그렇습니다. 예비순환, 1순환, 내가 어디까지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경제학이 좀 나에게 와닿는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무리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무리하지 않고 내가 이제 밟았던 순환 체계를 가시는 것이 좋죠. 예비순환, 1순환. 1순환 끝났는데 소화가 안 됐어. 그러니까 2순환으로 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긴 공백이 있었고 또 많이 까먹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또 1순환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스텝을 밟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올해 공부하신 분들보다 빠르잖아요. 올해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올해 일정상으로는 이제 8월 말 9월 돼야지 1차가 이제 1순환이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보다 빨리 진행을 한다면 더 많은 시간을 이제 복습에 이제 소화를 하실 수 있는 게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이 사실은 제가 오늘 그 설문지를 받았는데 질문들이 좀 왔었어요. 3월 달에 열렸던 이 3순환이 그대로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새로 강의를 촬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잘 찍어놨어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뭐 지금 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잘 찍어놨고 또 3순환은 이제 찍었던 강의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인강으로 들으시면서 이제 인강에서 가장 좀 아쉬운 게 첨삭이에요. 이제 첨삭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스케줄로 이제 조정을 해놓은 것이고요. 이제 3월 달에 진행한 온라인 첨삭방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문제풀이 그리고 답안 작성 연습이 중요한 것인데요. 답안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내가 아는 내용은 그래도 잘 쓴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답안 작성보다는 사실 이제 문제 유형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게 좋아요. 기출과 120제 무한반복이면 문제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출은 또 반복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반복하면서 계속 끌어올리는 것이 뭐 상당히 타당한 방식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3월에 삼수환 들으신 분들이요. 요것도 제가 이제 준비를 한 부분인데 삼수환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삼수환을 들으신다라는 선택 자체는 내가 그 삼수환을 얼마만큼 좀 재미있게 소화를 했는지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같은 강의를 똑같은 강의를 두 번 들으면은 금전적으로 낭비가 맞아요. 하지만 낭비를 이제 무언가 효율로 바꾼다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이제 선택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삼수환을 듣고 소화가 좀 부족했으면은 같은 그 삼순환을 듣는 것도 나름대로는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서 굉장히 좋은 공부법 중에 하나는 됩니다. 다만 이제 경장만 하실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때 3월에 삼순환을 이제 커버를 많이 못 하시고 소화를 못 하신 분들이 그 상태로 이제 2차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기회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삼순환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좀 일반적인 질문이네요. 요즘 경제학과 5급 경장 난이도나 뭐 스타일이 똑같냐고 보는, 똑같다고 공부하시면 돼요. 어떤 때에는 외교원이 좀 어려운 문제도 나오고요. 어떤 때에는 이제 공채 쪽이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뭐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뭐 어떤 차이점이 이제 있진 않습니다. 어차피 출제위원분들이 뭐 반복해서 교차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떤 분이 출제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 시험이 외교원이기 때문에 스타일이 다르다. 그런 건 없어요. 아직 경제학에 자신감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요. 이제 국제경제학의 경우는 7월 중순부터 개강하는 예비순환 수강하고 들어가는 게, 사실 이건 좀 일반적인 질문 아닌 거를 제가 좀 이제 알아요. 이분이 이제 간담회 질문지 내셨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지금 이제 추천해드린 1순환 강의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국경 예비순환까지만 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강의를 뭐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무조건 레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만큼 복습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준비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120제와 기출문제의 비중 어느 정도 레벨 있으시면은 둘 다 동일하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레벨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120제를 중심으로 반복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잡고 그게 반복된 다음에 기출을 보시는 겁니다. 시간 확보하셔야 돼요. 기출 문제를 안 보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고요. 120제 반복하고 기출 문제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120제 한번 보고 기출 보고 아 감 잡았어 120제 이게 아니고요. 120제를 통해서 문제풀이 감을 반복해서 익히시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보면서 내가 반복한 감이 기출 문제에 얼마만큼 잘 적용되는지를 체크하시는 거 제일 좋은 공부법입니다. 시간의 문제죠. 삼순환을 또 이제 처음부터 수강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제 8월달 시험 전까지 경장만 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정말 이제 선택과 집중, 본인의 어떤 다른 과목에 대한 숙련도를 고려해서 본인 스스로 이제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요. 이제 진짜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이다라는 게 이제 궁금하고 이제 정말 조언을 구한다면 제 카페 오셔야 돼요. 제 카페 오셔가지고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거기는 비대시 허용돼요. 비대시 허용되고 제가 또 비대시로 좀 상담을 조금 더 치밀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거 플러스 또 제 카페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죠. 자, 답안 작성에 대해서 많이 질문이 있어요.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써야 되는 것이 답안지이고 교수님과 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또 매개체가 또 답안지밖에 되질 않잖아요. 답안 작성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다른 논술 과목들은 많이 써봐야 되는 과목이 많아요. 많이 써봐야 되고 손에 익혀야 되고 그런 과목이 많은데 경제학은 많이 써봐야 되는 과목은 아닙니다. 경제학은 많이 써봐야 되는 과목이 아니고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고 써보는 시간을 갖는지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내가 좀 잘 쓰는 어떤 테크닉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많이 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많이 풀어봐야 되는 과목이에요. 실제로 뭐 수학 주관식 시험 어릴 때 이제 어린이들 말하는 거예요. 어린이들 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뭐 그렇지 않지만 수학 주관식 시험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써봐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 테마를 내가 이제 이해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뭐 어쩌면 좀 암기도 좀 필요하죠. 암기라도 하고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것이지 여러 번 써본다고 머릿속에 기억이 턱 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써봤으면은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죠. 삼순환은 답안 작성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 답안 작성 횟수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차고 넘친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더 이제 같은 시간이라도
이제 50점짜리 답안을 쓰고 리뷰하면 1시간 반이잖아요. 1시간 반 동안 50점치가 아니고 200점치를 한 후에 같은 시간으로 또 그 문제를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100점짜리 답안은 두어 번 정도 써보시는 게 좋아요. 100점짜리 답안은 정말 시간 관리라는 측면에서 체감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100점짜리는 조금 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답안 작성의 이유는 결국 교수님과 내 점수를 얻기 위한 유일한 매개체를 이제 내용을 잘 다듬는 것이 중요한데 엄청 예쁜 게 고득점이 아니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를 적은 답안이 고득점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예의나 형식을 요청하지 않는 과목이에요. 그러니 답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순환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하시는 정도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답안에 담아야 되는지를 커버할 수 있어요. 다만 3순환 모의고사에 엄청 쉬운 건 없어요. 근데 시험장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요거 이제 수업 중에 커버를 하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차를 짜는 정도랄까? 목차를 짜보고 넣어야 할 키워드 같은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고 아마도 이런 정도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비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답안 작성이라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죠. 하지만 답안 작성으로 경제학 실력을 올린다라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경제학 답안 작성을 안 해서 경제학을 못한다. 그런 건 없어요. 경제학이 어렵고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답안이 잘 안 써지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논술 과목은 슬슬 써보면은 쓰면서 감이 좀 와요. 이제 암기거리들을 담으면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감이 올 수 있는데 경제학은 쓰면서 감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는 걸 써야지 감이 오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아는 걸 늘리는 게 베스트죠. 재작년에 합격하신 분이 나중에 찾아와서 이제 그분이 그 전년도에 예비순환 듣고 입문자 문풀 강의 듣고 시험장에 들어가셨는데요. 시험이 쉽게 출제되기도 했고 또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출제가 돼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75점을 받았습니다. 75점 정도를 받으셨는데 예비순환 듣고 그냥 단순하게 정말 문제풀이 기초강의 있잖아요. 그거 하나 듣고 시험장에서 75점을 받은 건 절대 답안 연습으로 받은 점수가 아니죠. 그거는 우연히 아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받은 점수입니다. 그 다음 연도에 최종 합격하셨어요. 80몇 점 받으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는 답안을 지금 충분히 많이 써봤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와서 또 다시 한번 답안을 많이 써보는 거는 좀 별로예요. 그건 아니고 풀었던 것도 풀고 이제 풀었던 거를 그냥 푸는 게 아니고 다음번에 풀 때에는 목차를 짜면서 풀어보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키워드를 넣으면서 풀어보고 뭐 그래프만 그려보면서 풀어보고 이제 뭐 계산만 하면서 풀어보고 같은 문제를 반복하면서 해당 문제의 유형을 확실히 커버하시면은 조금 변형된 것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출을 다시 체계적으로 보는 게 훨씬 좋죠. 강사분들, 저도 모의고사를 출제하면은 이제 매년 모의고사를 내는 테마들이 계속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좀 어렵게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보통 3순환에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게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3시간 동안 이제 3시간 반 정도 하죠. 3시간 반 수업한 거에서 하나 두 개 테마 떼서 출제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려울 수 있다. 이거는 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만 이제 위주로 출제를 하게 되는데 다른 선생님들 모의고사를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가끔 뭐 질문이 들어오는 걸 봤을 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어려운 걸 좀 훈련시키려는 어떤 그 의도를 갖는 게 삼순환 모의고사들이어서 이제 실전에서 오히려 쉽게 출제되는 부분을 좀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커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요. 정말 기출은 많이 반복이 돼요. 10년 전 기출 갑자기 튀어나오고 1년 전 기출이 갑자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상당히 많이 좀 커버를 하는 게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설집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제가 일단은 그 좀 보편적인 내용들, 3순환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보편적인 내용들을 질문을 했는데요. 이제 올해 공부하시는 분들도 지금 들으시는 내용들이 결국 내년에 닥칠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포괄적인 내용들은 말씀을 드렸고 뭐 질문이 좀 들어왔지만 뭐 겹쳐 있는 부분들 위주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부 다 답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답을 못 드리고 넘어가면은 제 카페에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성실하게 답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질문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커버는 못해요. 그 1순환을 들은 후 한 번도 답안을 써보지 않았는데 3순환을 바로 따라가는 것, 그 작년 수석 합격하신 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3순환 바로 따라가는 거 그거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120절을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반복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반복이 좋았던 것이고 그 순서가 뭐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요. 120제 먼저 하고 3순환 들으면 3순환이 더 귀에 잘 들어올 거고 3순환을 듣고 120제를 하시면은 120제 강의가 어차피 3순환에서 다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 강의 자체를 들으면서 소화할 수 있는 게이지가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3순환 먼저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잊어버린 이론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대로 1차 이전에 3순환을 수강해 버리신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120제 기출 어디에 비율을 더 두자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디에 더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아직 문제풀이가 상당히 힘들어요. 120제 비중을 좀 더 두시고 기출로 이제 훈련을 이제 좀 체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잘 했는지. 어느 정도 공부 연수가 쌓였고 문제들을 많이 접하신 분들은 당연히 밸런스 있게 둘 다 하셔야죠. 그죠? 둘 다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하시는 것이 베스트가 됩니다. 2차 시험 전에 정리 자료 준비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 마인드 교재가 좀 충분히 얇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여러분들 커버할 수 있고요. 뭐 내용 빠진 건 없어요. 단원마다 공부할 때 강약 조절하기가 어렵다. 자, 3순환 한정이에요. 3순환 한정으로는 다 강의예요. 실제로 뭐 어떤 건 약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강강강으로 공부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강은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지 시간을 많이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카페 있잖아요. 보다가 어렵고 이것도 중요하다고 판단,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게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도 나오니까요. 따라서 전부 다 강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고요. 이제 강으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제 주변에 경제학 엄청 잘하는 멘토가 있다면은 괴롭히시면 되고요. 이제 괴롭힐 멘토가 없으면은 제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질문하시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뭐 늦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답을 다 달아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좋죠. 다만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끔 이제 목소리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가끔 좀 이제 좀 나긋나긋 말씀드리면서도 목소리가 확 올라가는 부분은 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 교재 기준으로 각주에 적혀 있는 것들은 메인은 아닌데 중요하니까 적어 놓은 거예요. 각주 관련된 내용들도 실제로는 좀 강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강약이라는 건 없어요. 강약이라는 것은 없고 이제 뭐 스스로 판단을 좀 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문제풀이, 특히 기출풀이가 조금 덜 되신 분들이 이런 고민이 조금 더 이제 많을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시면서 아, 뭐 다 강의구나라는 걸 좀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20제 회독을 돌릴 때 미시와 거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미시 끝나고 거시하고 공백을 갖고 다시 미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미시를 네 번 반복하는 것보다는요, 그 중간에 텀을 두고 네 번 반복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초시생분들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민 많죠? 경제학 베이스가 부족합니다. 1순환 강의까지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1순환 들었는데 소화가 힘들었다고 판단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순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순환 들으시면서 이제 문제풀이 법의 기초를 다지시고 120제 반복. 아마 이게 베스트가 될 수 있고요. 그래도 경제학이 뭐 나름대로 좀 재미가 생겼어. 이해가 조금 더 되는 것 같아. 3순환부터 하셔도 괜찮습니다. 2순환, 3순환은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2순환은 문제풀이를 처음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문제풀이만 놓고 봤을 때 친절한 강의이고 3순환은 그래도 풀어보지 않았냐라는 생각으로 진행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기출까지 전부 다 이제 많이 잡을 수가 있는 정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올해 2차를 냉정하게 붙기는 어렵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경제학이 재밌었다, 3순환을
매일매일 뭐 세 강씩 듣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뭐 한두 강씩 조금씩 밀리더라도 내가 조금 이제 소화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면서 3순환을 듣는 것도 이제 얻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3순환 소화율이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상당히 좀 부족하신 분들이 그 바로 이제 1차 끝나고 이어지는 1순환을 들으면서 경제학 눈을 확 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기본을 공부하는 거하고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 문제를 모르고 기본을 공부하는 건 분명히 차이가 나거든요. 하루에 몇 개를 풀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죠. 근데 푼다기보다는 문제 자체를 뭐 약간 좀 암기하는 느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제 풀 때는 당연히 진도별로 푸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출 풀 때는 진도별이 아니고 연도별로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전범위, 그러니까 이 120자는 먼저 푸시라는 거예요. 120자 풀고 기출 풀자는 전범위로 푸시면서 측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그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많은 유형을 익히는 것이 좋냐, 아니면 이제 한 문제라도 그에 해당하는 개념과 원리를 좀 타이트하게 다루는 것이 좋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후자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를 깊게가 아니고 하나를 반복해서예요. 그러니까 120제를 제가 반복하라 말씀드리는 것은 그 유형이 변형되면 새로운 유형이 아니고 변형된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려면 기본적인 유형 자체에 대한 소화율이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그게 한 번에 되진 않습니다. 제가 풀어본 횟수만 해도 벌써 한 30번, 40번 되겠죠. 예, 그러니 문제 유형이 바뀌었으면은 변형되었다라고 저는 좀 보이는 편이거든요. 또 경제학 레벨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분들도 비슷한 감정을 갖습니다. 다른 수험서 보다가 마인드 계좌로 봐도 괜찮을지 괜찮습니다. 같은 경제학 과목이지 뭐 동떨어진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큰 무리 없이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1차를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뭐 비슷한 질문이 좀 많으셨어요. 3순환이 버거울 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는 이미 제가 잘 전달을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만큼 지금 소화를 해냈는지 여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커버할 수 있는 그 범위 자체는 사실은 이제 시간 제약 때문에 조금 미흡할 수 있어요. 정말 천운이 또 조상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 막 조상님들이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시험장에서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왔다고 해서 경제학이 전반적으로 탄탄하다라는 것을 이제 뭐 무조건 보장해 주지 못하죠. 반대의 경우는 가능할 가능성이 높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얼떨결에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는 분들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1순환까지 하면서 한번 반복하신 분들이라면 3순환 들으시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보시는 것이 가능하지만 기초가 상당히 좀 부족하신 뭐 예비순환 듣고 까먹었다. 1순환까지 들었더라도 까먹었다. 그러면 3순환 좀 버거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습 철저히 하시면서 2순환 하시는 것만으로도 시험 문제는 상당히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2순환에서 기출을 다루진 않기 때문에 기출은 스스로 또 따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합격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정말 신림동에 오지 않더라도 혼자서 공부하시면서 많이 합격하시고 실력을 점검하는 방법이 사실은 마땅치 않죠. 그렇죠? 내가 답안을 첨삭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림동에 들어오지 않으셨고 2차까지도 신림동에 들어올 계획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첨삭반 괜찮습니다. 예,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그러니까 지난번에 진행을 했을 때 그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운영을 해주셨어요. 운영을 해주셨는데도 개별 분들이 점점 더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더 열심히 좀 채점해주시고 또 한 분이 다 채점을 하시게 돼요. 한 분이 그러니까 채점자가 바뀌는 게 아니다 보니 이제 어떤 분이 계속 답안지를 이제 제출을 하시면은 전범위에 대해서 그 채점자 첨삭자 분이 이분의 레벨을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시게 돼요. 그리고 온라인 첨삭반이 끝나면 제가 답안지를 개인별로 다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제가 조언을 할 겁니다. 그런 정도 방법 아니면은 사실은 좀 감을 잡기가 조금 힘들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강만 가지고 첨삭 없이도 합격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3순환은 첨삭 받는 것이 나름대로 좀 의미는 있죠. 근데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첨삭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써보고 좀 이미지를 잡아보고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은 목차가 없죠. 목차가 없는데
그 제가 이제 그 오늘 오전에 그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오늘 간담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오전에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를 정해서 카페에 올려놓은 순서대로 진행을 한 거 기준으로는 이제 올해 3순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한 건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너무 긴 시간을 쓸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 질문이 좀 있으신 분들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거 보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 몇 가지 좀 답을 빨리 하고 이제는 이제 올해 진입자를 위한 파트 2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많이 또 넘어갔어. 잠깐만요. 자, 기출은 제가 그 기출 해설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 기출 해설지 정도? 그거 기준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연도가 좀 머니까 반복이 안 되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조금 이제 오래된 것들도 다시 한번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답해드린 건지 헷갈리네. 3순환 수강했던 분들은 다시 수강하는 것보다는 그죠? 이것도 역시 소화율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게 조금 번외지만 어차피 뭐 현장감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비순환을 다른 선생님하고 수업을 들었어도 예비순환은 원래 경제학을 소개받는 순환이에요. 1순환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수험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1순환부터 이제 진행을 하셔도 당연히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반대도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3순환 끝나고 타과목 3순환을 진행할 때 경제학을, 아, 이거 진짜 힘들죠. 이제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3순환 때 몰아쳤는데 다음 과목을 하다 보면은 그 과목도 버겁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3순환 끝나고 잊어버리지 않게 조금씩 봐라. 그 다음에 이제 일행 기준 행정법 하시면은 또 끝나고 뭐 잊어버리지 말고 조금씩 봐라. 하다 보면은 막 3, 4개월 지나면은 할 게 너무 많은 거잖아요. 이건 이제 본인의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과목은 내가 좀 강하고 어떤 과목은 내가 조금 부족하다면 부족한 건 필연적으로 짜투리 시간을 뽑아내셔야 돼요. 1시간, 2시간. 실제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또 경제학 때문에 그래도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는 경제학에 좀 매일매일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는데 2시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답안 쓰지 말라는 거예요. 2시간 정도에 많이 보라는 거지 답안을 쓰지 말고 좀 효율적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행정법 또는 뭐 국제법, 국제정치학을 하시면서 뭐 경제학에 뭐 5시간을 쓴다.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 과목들이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건 좀 힘들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판단을 이제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순환 듣고 까먹으셨어요? 예, 까먹으면 안 되지. 까먹지 마시고 빨리 또 커버를 내려주시는 게 맞죠. 온라인 참석반은 합격생분들, 합격생분도 계시고요. 이제 합격생 아니시더라도 이제 작년, 이제 재작년 이제 경제학을 치르시고 이제 올해 조금 안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점수 확인하고 그간 들었던 강의 체크해서 뭐 어쩌면 그분들이 더 이제 경제학을 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참석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수를 보고 판단을 내려요. 작년, 재작년 점수 보고 뭐 그간 모의고사 같은 거 답안 보고 어쨌든 뭐 도움을 뭐 드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제가 기준이 조금 명확하게 좀 세분화시켜서 기준을 이미 나눠드렸기 때문에 누가 채점해도 점수는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참석반은 그 프라임 들어가 보시면은 온라인 참석반이 인강으로 그냥 3순환하고 따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어요.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온라인 참석반 등록하시면은 이제 그때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카카오톡 아이디 채널을 학원에서 이제 정리를 해드려 가지고 이제 뭐 진행하는 거는 지금 몇 번 진행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혹시 뭐 약간 문제가 있으면은 다 컨택해가지고 뭐 하실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그 뭐 카페가 됐건 프라임 홈페이지가 됐건 거기 들어오시면은 이제 온라인 참석반 양식 같은 거 이제 운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번에 한번 해봤고 다른 과목도 진행했기 때문에 뭐 원활하게 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경제학 스터디는 어떤 컨텐츠, 이거 진짜 개인별로 차이 나지 않을까요? 내가 기출이 너무 부족하다면은 강제력을 가지고 모여서 기출을 뭐 공부하고 한 문제 정도 뭐 목차 써보고 뭐 이런 스터디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120제가 많이 좀 체화가 안 돼 있으면은
답안 쓰진 마세요. 너무 많은 문제들을 답안 쓰는 건 절대 시간이 모자라니까 모여가지고 한 10문제 정도를 강제로 한 다음에 뭐 밴드를 운영할 수도 있는 거, 네이버 밴드를 활용할 수도 있고 좀 강제력 갖는 스터디 같은 것들은 가능한데 경제학은 딱히 스터디를 통해서 뭘 올라가는 뭐 이런 게 좀 필연적이진 않습니다. 결국 강의 때 들은 거, 교과서에 적혀 있는 거 얼마만큼 소화했는지 또 문제를 많이 유형을 접해서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익히는 과정 자체를 내가 스스로 얼마큼 시간을 갖는지가 좀 의미가 있고요. 강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도 뭐 효율적인 컨텐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120제 스터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시기는 또 아닌 것 같은데 120제가 보통 이제 하반기에 내년을 목표로 한번 쭉 풀어보면서 같이 강의도 듣고 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제 온라인 첨삭반이 결국 이제 그 답안지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답안을 쓰시게 돼요. 물론 나는 아직 부족하니까 이제 실제로 깡으로 답안을 쓰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그런 분들이 다짜고짜 카피를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60분이 평균적으로 시험 시간이잖아요. 90분, 100분 쓰는 것도 사실은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별로인 것 같고 이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해설지가 없다라고 스스로 이제 의지를 가져야죠. 해설지가 없다고 판단하시고 답안을 작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쓰세요. 그냥 쓰시고 와,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못 쓰겠다. 답을 쓰면서 연습하는 시간이라도 갖겠다면은 그 첨삭자분들하고 대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답안지를 이제 한번 보고 암기해서 적었습니다. 결국 첨삭을 받는 게 본인의 실력과 이제 그 어떤 그 비대칭성을 좀 해소하면서 여러분들이 첨삭자 도움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코멘트를 갈아주시고 여기까지가 60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좀 더 쓰고 싶어서 좀 이어서 썼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셨구나 하면서 또 코멘트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끝나고 또 이런 그 마무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통계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미 진행된 통계표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이제 해설지를 보면서 좀 빨리 쓰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진짜 해설지를 안 보고 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본인이 나는 이 시기에 안 보고 잘 써야 된다라는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기에 그 답안에 대해서 고민을 매일 한 번씩 했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떤 식으로 활용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좀 어려우면은 뭐 보고 쓰셔도 괜찮은데 일단은 저는 예시 답안보다는 책을 보고 쓰는 오픈북 형태로 좀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북으로 해도 어려워요. 시간을 넘더라도 최대한 문제를 다 풀고 요거는 이제 본인이 나름대로 기준을 좀 정해주세요. 하루 종일 답안만 쓸 수는 없으니 60분 시험에 20분까지는 내가 더 쓰겠다. 60분 걸렸습니다. 20분. 근데 뭐 2시간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는 게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올해 2차를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데 아 요거 3순환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올해 공부 끝낼 거 아니면요 예비순환 1순환 2순환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2순환과 지금 공백이 상당히 좀 멀리 있어요. 3순환 들으시면서 실전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이제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합격 여부는 지금 3순환을 들으시면서 보통 이제 시험 목전에 어떤 순환을 어떤 식으로 커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소화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역시 재작년인지 3년 전인지 이제 가물가물한데 제 커리큘럼 쭉 따라오신 분 중에 입시를 합격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3순환을 이제 좀 몇 번 들었어요. 예비 1, 2, 3 들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뭐 2 들으시고 또 이제 시험 목전에 두고 3 들으셨는데 그분이 3순환 들을 때는 팔짱 끼고 들으셨어요. 팔짱 끼고 들으시면서 아 내가 필기할 건 없고 한번 쓱 커버를 했구나 하니까 머릿속에 엄청 기억이 남아있는 상태로 시험장에서 마인드를 카피를 하고 왔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마인드를 카피하고 두 문제 중 10, 20점 정도는 나머지는 응용해서 풀었다. 실제로는 그 3순환을 들으면서 할 게 엄청 많으신 분들보다는 3순환을 들으면서 확인을 했고 몇 개 이제 더 챙겼다라는 분들이 사실 합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올해 이제 2순환까지 했고 많이 잊어버렸는데 3순환을 건너뛰고 뭐 다음 뭐 어떻게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3순환이 첫 번째가 되면서 할 게 많은 순환이 돼버리면은 이 역시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합격이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빨리 소화하고 빨리 반복해서 빨리 합격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도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불명확하신 분들 3순환 듣는 게 이제 2순환까지 쭉 따라오신 분들이요. 2순환까지 따라오신 분들이 3순환까지 이제 쭉 들어주시는 것이 이제 경제학을 또 공백을 안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회독이요. 교과서 회독은 요거 이제 제 커리를 따라오신 분들에게는 가끔 순환 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교과서 커리라는 것은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한번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요약서 120제 기출문제 문제를 푸시는 과정에서 발췌해서 보시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그 내가 시간적인 여력이 있을 때 공부를 충분히 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제학을 습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공부하면서 발췌해서 필요한 거를 보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판에는 이제 처음 공부했을 때 안 보였던 부분들이 보입니다. 당연히 뭐 앉아서 뭐 한 달 동안 보라는 것은 아니고요. 빨리빨리 스킵하면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를 활용하시는 것이 베스트인데요. 이게 발췌할 때 예비순환 때 여러분들이 확보해둔 교과서가 없으면은 발췌할 데가 없어요. 발췌할 데가 없으면은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어렵습니다. 계속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기초가 안 쌓이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죠. 따라서 예비순환 때는 교과서를 정말 타이트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택한 교과서가 미신은 이중구 선생님 책인데 쉬운 편이지만 공부가 된 다음에 한번 보시면 의외의 부분이 상당히 많은 교과서고요. 거시는 원래 쉬운 교과서가 없는데 제가 처음에 예비순환으로 진행하는 교과서는 가장 어렵다, 가장 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정운찬 김영식저입니다. 이거는 어려운데 제가 예비순환 때 1회독 시켜드릴 거고요. 꾸준히 발췌하시는 거고 지금 2차까지 시간이 모자란데 교과서까지 꾸준히 뭐 1회독 하시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쉽지가 않으니까요. 발췌해서 필요한 부분만 보시고 미신은 가능하니까 좀 빨리빨리 뭐 주말에 좀 쉬시면서 뭐 쉬면서 교과서 보긴 좀 그렇지만 예, 그렇게 보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죠. 왜요? 120제 지금 반복해서 푸시면 돼요. 반복해서 지금부터 아니 그 작년 사례를 또 들게 되는데 뭐 작년 합격하신 분도 요 3순환 시기부터 120제 반복하셨어요. 요거 반복하시면서 이제 적어도 120문제들에 대한 240문제죠. 250개 정도 돼요. 이 정도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유형을 캐치하는 건 당연히 지금부터 해도 당연히 좋습니다. 뭐 작년부터 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뒤처질 수 있지만 내가 얼만큼 또 잠 줄이고 에너지를 썼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더 진지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시험을 목전에 두었기 때문에 더 많이 끌어올릴 수 있고요. 120제 반복으로 지금 문제풀이의 유형이나 문제풀이의 어떤 감을 익히시려면 조금 이제 좀 버겁게 달리시는 분들은 그 120제 위주로 한 4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시고요. 반복하면 할수록 뒤에서 걸리는 시간은 절반씩 줄어들어요. 절반씩 줄어들기 때문에 첫 번째가 좀 오래 걸리지 그 다음은 점점 더 이제 속도를 높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4번, 뭐 3번, 4번 했을 때 기출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모자란다면 그냥 해설지 보세요. 문제 보고 한 5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해설지 쭉 보고 아예 기출은 내가 비슷한 유형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훈련하는 것 플러스 뭐 암기까지 커버하는 걸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학은 이해 과목이에요. 이해 과목이어서 이제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는데 적어도 2차 직전에는 어쩔 수 없는 암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이해를 최선을 다해서 하셨다면은 그 이후에는 좀 암기를 중심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120제가 보통 제가 2순환 이후에 1차 기간이 좀 길잖아요. 공부를 하시는 기간이.